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툰TV 비툰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컨텐츠죠. 이상형 월드컵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누구시냐? 제이유 호석이죠. 오늘은 호석이의 이상형 월드컵을 들고 왔고요. 또 준비한 거는 16강 준비했고요. 어떤 사진이 나올지,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이 사진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진부터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운호 때 드나보. 아, 근데 우는 거 보면 슬프다. 이번 시상식 때도 울었는데, 아, 너무 슬퍼. 울지 마, 호석아. 저는 드나보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귀엽네. 오, 야, 이거 너무 이쁘다. 꽃호. 근데 이게 근데 약간 태양이 느낌도 난다, 호석아. 아, 근데 내가 좀 말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약간 공항을 가거나 뭐 행사 갈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얼굴을 꽁꽁 싸매더라고. 근데 너무 이쁘잖아. 이거 얼마나 이뻐요. 봐봐요. 꽃호. 응? 이런 걸 자주 올려주시라고요, 사이트님들. 잠깐, 머리가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똑부러졌는데?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근데 아예 이렇게 보니까 약간 호석이가 정국이가 좀 엄청 큰 정국이 같다, 느낌이. 아, 근데 호석이도 또제 영혼의 듀오였지 않습니까? 저 슈터박스. 근데 애들이 슈트가 진짜 다잘 어울려. 남친짜로 홉대 페더라호. 아,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거 좀 웃긴 것 같다. 이좀 무서운데? 근데 남친짜 이거 너무 이쁘다. 인스타 느낌 나. 오, 오렌지홉 대 아리홉.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내세적이다. 표정이 봐봐요. 굉장히 내세적이지 않아? 근데 호석이는 블랙 헤어스타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밝은 계열은 약간 윤기영이 좀더 괜찮은 것 같고, 호석이는 어두운 계열색 머리가 진짜 잘 어울려. 뭔가 더 섹시해. 이뻐. 이건 쪼르비 그거야? 쫄바지 호비예요? 아니면 쪼른 표정이 호비야? 아, 근데 진짜 참 호석이 볼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냥? 되게 재밌겠다. 나 바나나 보트 진짜 타고 싶은데, 같이 타고 싶다. 근데 사진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나는 호석이 웃는 게 너무 좋아. 호석이는 웃는 게 제일 이뻐요. 마마홉 대 세라보코. 와, 이건 진짜 옛날 같은데? 조금 옛날 같은데? 한 3년 전? 딱 느낌이? 되게 애기애기하다. 근데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무대에 있을 때 호석이가 더 이뻐요. 더 멋있어. 얘는 무대에 있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갑자기 이 무스탕 보니까 생각났어. 옛날에 입던 그 무스탕 아니겠지? 연습생 때, 호석이가 연습생 때부터 무스탕을 진짜 많이 입었어요, 겨울에. 그 무스탕인가? 근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무스탕을 되게 좋아해요. 남준이도 안 입고, 뭐, 윤기홍도 잘안 입었는데, 호석이만 무스탕을 항상 입었었어. 아, 사랑해요. 이게 그 아까 꽃톱하고 같은 날이네. 아까 꽃톱 골랐으니까, 그래도 이 무스탕 옷 팔게요. 난 무스탕이 기억이 갑자기 나네. 신발도 그때 거 같은데? 야. 드나홉 대 수트호. 아, 근데 너무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약간 차문남급이야. 이거 진짜 누가 찍어주셨지? 진짜 잘 찍어주셨다. 이 머리 스타일도 진짜 이쁘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아, 물론 드나홉도 너무 귀엽긴 한데, 제가 말했죠. 호석이는 밝은색 머리 계열도, 아, 물론 잘 어울려요. 다잘 어울리는데 블랙 헤어스타일이 진짜 잘 어울려. 이봐봐요. 응? 얼마나 잘생겼어. 이걸 해야 된다. 블랙이, 제가 또 말씀드렸죠. 물론 오렌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좀더 어두운 색 계열의 머리가 호석이는 진짜 잘 어울려. 원래 호석이가 머리가 진짜 까맸어요. 연습생 때도 완전 새까맸어요. 까만색이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잘 어울린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꽃톱. 아, 이거 개인적으로 결승 갔으면 좋겠다. 아, 그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얼굴이 나오는 게 낫지. 응? 아이고, 웃을 때 얼마나 예뻐. 아, 근데 개인적으로 호승이도 진짜 어렵다. 진짜로. 전에 남준이 나왔을 때도 결승 고르기 너무 어려웠는데, 아, 호석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난 호석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건 자세까지도 똑같네. 그래서 저는 무대에 있는 호석이가 좀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마오 파겠습니다. 아, 꽃톱 대 마마오. 아, 이거 어려운데. 뭐하지? 아, 근데 꽃톱이 너무 이쁘다. 내가 봤을 때 꽃톱하고 수투진이 결승 가겠다. 아, 참나, 진짜. 에휴, 참. 내가 좋아하는 호석이 웃는 모습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호석이가 있어. 아, 물론 따봅도 아, 되게 좋아. 다 좋은데. 아, 나이 수트홉이 너무 멋있는데, 그냥, 진짜. 이거, 제가 이거 감히 예상해보는데, 요거 3위권 안에 들어요. 요건 3위권, 요거는 10위권, 따모분 10위권, 수툰 3위권. 이게 진짜 어렵다고. 이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1분 보내. 진짜 어려워요. 둘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진이야. 개인적으로 모든 면을 따지면 수트홉이 좀더 괜찮은데, 호석이에 대한 느낌이 약간 수트홉은 약간 댄서, 진짜 가수의 느낌이 강하다면, 꽃톱은 그냥 호석이. 이거는 수트홉은 제이홉, 꽃톱은 정호석. 딱 그렇게 그런 느낌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한 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야지 그 나중에 결과에 이내한 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제일 어렵다. 와,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역대 3명 다음으로 제일 어려워. 차문남 민윤지를 이을. 그래도 좋아. 그래도 나는 정호석을 고를래. 제이홉보다는 난 정호석 느낌 나는 꽃도 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근데 진짜 많다. 근데 이 봐봐, 이 옆에 1 자체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일단 1이라는 거야. 뭐 남친짜로 눈정아 카페호 자몽타르트호 카페호 수트호 마마오 다람쥐호 카페호 뭐야 야 호빠 통장번호 불러 입금하라고 한다. 제 통장번호 써도 돼요? 다들 후보가 너무 쟁쟁. 와 근데 와 호석이가 진짜 다양하네. 운운호 보조개호 오렌지호 사이퍼호 환별호 제복호 너무 많은데? 또 남겨야죠. 제 호석 호석이는 꽃호. 헤헤. 자, 랭킹 한번 봐볼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온 것 같은데? 뭐? 왜인데? 이건 뭐야? 자몽타르트요. 아, 윤경 참조 출연했고요. 너무 아, 야, 귀엽다. 귀엽다. 오케이. 오, 야. 느낌 있어. 그 사이퍼 남준 그거랑 같은 그거네요. 그때 같은 무대인 것 같은데? 느낌 있다. 좋아. 아, 정팀장. 야! 호석이는 춤출 때 진짜 멋있죠? 카페, 와. 이건 진짜 잘 나왔다. 남친짤. 아, 청순옥. 이뻐, 이뻐. 뽀뽀호. 라이더, 야, 이건 호석이가 찍어놨는데? 연습실호, 야, 다람쥐호, 야, 이거 꽃톱이 별로 없네요. 와, 꽃톱이 이렇게 없어? 제복호, 런호석, 아, 멋있다. 홉츄 보조개호. 아이컨택호. 아, 제복호. 아, 근데 제복이 봤을 때가 진짜 이쁘. 야, 정국이 제복 사진 진짜 역대급일 것 같아. 이거 옆에만 봤는데 일단 이뻐. 일단 반만 봤는데 이뻐. 아, 우리 호석이 이쁘지. 아, 3등 친구 뽑은 거야.
아, 너무 귀여운데? 뭔가 했네. 아, 오케이. 스노우 곰돌. 아, 왜 꽃도 없냐? 환멸호흡은 뭐야? 아, 이거구나. 피땀호흡, 야상호흡, 작업실호흡. 아이고, 아, 꽃도 너무 38이야? 자, 오늘 또 호석이 이렇게 이상의 월드컵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이상의 월드컵 나온 사진도 좀 아쉬웠어. 좀 우승권에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으면은 아, 더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의 월드컵 컨텐츠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